아인 양이 지목한 후공자 K본부 최연소 대상 빈예서. 야, 얘기들이구나. 빈예서 양은 K본부 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최연소 대상을 차지한 11살 꺾기 요정입니다.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 받은 사람들끼리 겨뤄가지고 거기서 대상을 탄 거예요. 대박이다. 네. 화이팅. 센터. 예서양 센터. 앞에 보시고 옆팔 옆 빨간색 그렇죠 그렇죠 예 고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K본부 노래자랑 최연소 대상 트로트만 부르면 180도 확 바뀌는 반전 소녀 빈예서입니다. 네. 아 좋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저 우리 아인 양이 오라트 받았거든요. 네. 예서도 오라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뿌이뿌이뿌이. 멋있다. 준비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파이팅! 어우, 노래를 이걸. 야, 이런 노래를 어떻게 선곡하지? 11살인데. 제가 준비한 노래는 이미자 선생님의 모정이라는 곡입니다. 절세도 보이면 돌아오는데 떠나버리. 할머니께서 자주 즐겨 들으시는 노래라 선곡을 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할머니께서 키워주셔서 같이 가고 응원도 해주시고 저를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키워주신 게 제일 고마워요. 빈예서 생일 축하합니다. 할머니, 나 꼭 큰 가수 될 테니까 그때 동안 오래오래 사시고 항상 건강해야 돼. 할머니 사랑해. 파이팅. 빈예서 양도 다음 라운드에 갈 수 있을지. 낯선 타국 바다 건너 13살 어린 내가 오직 한 번 꿈에 본 듯 다녀간 이날까지 기다리던 수해 모진 목숨은 백발이 되어 불러봐도 구슬픈 메아리에 들리는 너의 이름. 와, 말도 안 돼. 눈물 날 것 같아. 철새도 봄이면 돌아오는 미국 땅 낯선 곳을 피눈물로 보내놓고 마음 보고 생타시킨 못난함을 용서해라. 어떡해. 어린 네가 뼈 아프게 번 돈 푼푼히 모아 이혐이 쓰라고 보내주면서 눈물에 얼룩진 편지에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시라고 간곡 기도 이르더니 누구야?
다리다 병든 몸 지팡이 온 힘을 다 언덕에 올라가 아랫마을 증거장에 내리는 그림자를 지켜보고 섰는데 너는 왜 돌아오지를 않느냐 강이야 강이야 어머 어머 웬일이야 감사합니다. 빈 예서양의 무대였습니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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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여기 좀 예전이다. 우와, 소름 돋았어요. 우와, 진짜. 우와. 오, 막 찌릿찌릿해. 빈 예서양 역시 올 하트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적이네 진짜 멋있었어요 거랑다 운드사 고아인 양과 함께 역시 더블 하트 올 하트로 또 2라운드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서 운다 아이고 예서의 폭풍 눈물을 어떡해. 예.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정말 잘한다. 감동도 풍부하고 말이죠. 아, 우리 예서양이 아주 펑펑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예. 오, 미치겠네. 아,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른 건지. 궁금해. 궁금해. 이 노래는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아들이 엄마한테 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옛날부터 할머니 밑에서 커서 할머니께서 저 또 키워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할머니한테 이런 전하는 그런 노래로 한번 바꿔봤어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참 기가 막히네요 저 사실 눈에서는 눈물이 안 나는데 가슴으로 폭포 같은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8살 때 부모님하고 이제 이런 또 어려운 그 환경을 겪었고 사실 가슴의 응어리가 어른들 못지않게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감정이 아마 어린 가슴에 이렇게 깊게 스며들지 않았나. 이 노래는 사실 외국에서 늙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금요한양에서 정말 그 아름답게 살겠다. 그 아픔의 그 세월을 너무나 구구절절히 표현을 잘해주셨어요. 나는 예서양한테 너무나 고맙다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서양 제가 고마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정말 잘합니다. 감성도 풍부하고 말이죠. 저는 빈 예서양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미자 선생님의 이 모정을 저한테 불러주는 엄마 같은 느낌을 받아서 감정을 넣었다 뺐다 자기 마음대로 갖고 노는 예서양의 그 노래를 듣고 괴물이다 진짜 천재가 더 여기 있었네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감동의 끝이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잘 봤습니다 제가 이제 미스터 트롯을 마스터를 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너무 깊은 감성 어른들의 감성을 표현하는 노래들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잘해버렸을 때 오히려 징그럽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네네네. 근데 맞아요. 꼭 본인의 노래만 하는 게 가수가 아니거든요. 우리 예서도 예서 나름대로의 슬픈 감정이 있는 거고 그것을 노래에 버무려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게 아티스트고 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감정을 지금 완벽하게 표현을 해낸 거고 그리고 진성에서 가성 넘어가는 그 기술이 아주 대단해요. 아주 깔끔하고 아주 섬세하고 깨무진 목숨은 대빨이 되었네 두 아이들의 대결을 봤을 때 누가 더 잘했냐를 절대 평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른 보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둘 다 완벽에 가까웠다라는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 야, 오늘 너무 잘한다. 우와. 예서도 우리 집에 와서 좀 있을까? 아, 지금 저기 두 분 예약 아줌마 밥 잘하는데 응? 두 분 예약 들어갔어요. 예, 예. 예. 집에 가서 회의도 좀 하시고 예. 우리 애들이 또 잘 놀아줄 거고 예. 네네. 네. 잘했어 예서야. 감사합니다. 챔피언부의 빈 예서 오라트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먼저 상대를 지목한 전공자입니다. 만 100살 감성 천재 빈 예서 양. 예서. 예서. 아, 예뻐라. 아주 한복을. 와, 기대된다.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 너무 잘해. 전공자 빈 예서 양은 11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진한 감성과 노련한 꺾기가 일품인 참가자입니다. 얘 왜 이렇게 큰 년인데? 네, 1, 2라운드 연속으로 오라트를 받은 무서운 실력자이기도 하고요. 쌤이 정통을 했는데 또 정통을 하면 좀 정통 국악으로 있으면 이제 좀 세미도 보여주는 때가 있는데 예선은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쌤이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야? 완전 신나는 곡인데 도련님이라는 도련님 도련님 한양가신 우리 도련님 3라운드에는 좀 색다른 상큼한 그런 무대를 보여주고 싶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제가 11살인데 진아이 언니께서는 10년 정도 노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배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연습한 만큼 진아이 언니를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느린 거 부르는 거 보면 뭐 같아요? 그치. 패기의 11살 빈 예서 양의 무대입니다. 음악 주세요. 뭐야? 아, 앞에 아이고 앞에 여기에서
잘했어. 잘한다. 우리에서 되고. 와, 정군 났다. 정군 났다.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점 하나 찍어줘요. 아유,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점 하나 진짜 잘 꺾어. 찍어줘요. 선공자 빈예서 양의 무대였습니다. 네. 친절한다. 마지막에. 야 마지막. 야 마지막에 봐. 표정. 아우 잘한다. 미쳐본다 미쳐. 아 귀여워. 와 나 너무 놀랬다 정말. 빈예서 양은 이제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아니네. 기쟁. 자 다음 대결을 펼칠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성공자 꺾기 우주 챔피언 빈예서. 절대 꺾이지 않는 불사조 윤서령. 와. 아 좋아. 아 귀엽다. 너무 귀여워. 오 특이한데 느낌이. 뭐야 옷이 뭐야? 어 옷이 되게 뭐야? 무술 하나? 퍼포먼스 있나봐. 퍼포먼스. 와 멋있다. 빈예서 양은 1라운드부터 화제성 1위 마스터와 관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귀여워. 윤서령 씨는 3라운드 데스매치에서는 당당히 선을 차지한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와 멋있다. 서령 씨 알바 끝나고 그런 거 아니야? 야 뭐 또 대단한 거 준비했나 보다. 1차전에서는 빈예서 7위, 윤서령 9위. 누가 웃게 될까요? 갈 길 바쁜 두 사람입니다. 먼저 성공자 빈예서 양의 무대부터 시작합니다. 윤서령 씨는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인기 엄청 많어. 선공자 빈예서 양이 부를 노래는 송가인의 어머님 사랑합니다 입니다. 잘 부를 것 같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듣는 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연주 찍고 시집어서 연지가 뭔 뜻이지? 여보세요? 할머니! 응? 연지가 뭔 뜻이야? 연지라는 거는 옛날에 결혼할 때 볼에다가 빨갛게 양쪽 볼에다가 연지꽂이를 바르는 걸 보고 연지라 그런다. 그럼 그거 결혼할 때 뺨에 바르고 막 결혼하는 거야? 빨갛게 동그랗게 짧게는 이걸 바르고. 아 이제 이해됐다. 할머니 고마워요. 자 이거 다시 전화할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할머니께 물어봐서 아, 이 가사는 이런 사연이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너무 잘 부르는데 할머니가 진짜 눈물 났으면 어떡했다. 너무 잘한다 했어요. 잘하는데 그 대사 부분에 첫 부분에 조금 감정을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볼 때는 할머니께서 토요일을 항상 케어하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노래도 할머니 때문에 시작한 거나 다름없어서 할머니 생각도 났던 것 같아요. 모정 2 나오는 거 아니야? 잘하자 애서야. 화이팅! 화이팅! 와, 기대 된다. 사고 한번 칠 것 같다 해서. 꽃다마우 19배 현재 찍고 시집왔어. 어이구야. 손발이 터지도록 고생하신 어머니 백날을 하루같이 자식 걱정에 보낸 한 평생 주름진 그 모습이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진짜 잘한다. 어머 웬일이야. 아우 잘한다 빛내서. 곡을 이해하고 부르는 거야. 이 자식 키우시며 가슴에 멍이 들어 와. 고왔던 그 얼굴이 주름지셨네.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서 편히 쉬세요. 언제나 그 정성에 목이 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서양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아, 저 감정작도 있는 거 봐. 어머.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예, 또 절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세상에. 예서양의 무대. 얘는 할 말이 없는데. 선수지 선수. 너무 잘했어. 나이가 믿기지가 않아. 어이없어. 너무 잘한다. 빈예서양 수고했고요. 대기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했어요. 자 우리 빈예서양 같이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점수를 여러분들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예서 윤서령 씨에 대한 점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분들은 100점 만점으로 관객평가단 분들은 1점씩 주실 수 있습니다.
점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 너무 잘했어. 어머머머머머머, 어떻게? 아이고. 와, 이거 어떻게? 야. 자, 이제 투표를 마감합니다. 분마스터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저기 검을 좀 하셨었어요, 검도를? 아니, 이거 5일 만에 배운. 와. 대단하다, 대단해. 서령 씨 5일 만에 이렇게 마스터한 거에서 너무 놀랬고, 예. 곡 분위기 중간에 칼춤 출 때 뒤에 달 배경과 함께 진짜 애니메이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오, 너무 멋있었어. 아. 역시 윤서령은 불사조인데 그냥 운의 불사조가 아니라 본인의 노력과 에너지 그다음 실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맞다. 한 방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 윤서령 씨는 매번 무대마다 사람을 정말 깜짝깜짝 놀래키시는 맞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이 퍼포먼스라든가 무대에 대한 어떤 애정 그런 진심 이런 걸로도 참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무대에서 진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서양은 저는 첫 소절 들어가는데 전혀 11살짜리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뭐 그동안도 너무 대단했지만 오늘 진짜 한 번 더 야 나중에 진짜 얼마나 대단한 노래들을 들려줄까 항상 기대가 되는 네, 무대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주영은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경연을 할 때 어떤 게 좋은 무대냐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게 만드는 것 그리고 노래가 딱 끝나자마자 와! 라는 환호성이 나오면 성공한 무대거든요. 근데 이것이 윤서령 양처럼 여기 전부 서서 다 숨을 죽여가지고 뭘 할지 다 기대하고 정말 마지막에 소리를 빡 지를 때 와 하는 환호성이 나왔어요. 제가 얘기한 두 가지가 모두 다 나왔다는 거죠.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서양은 뭐 저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서양 앞에서 누가 트롯을 얘기하고 누가 꺾는 걸 얘기하고 감히 누가 노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 전문 심사위원 장윤정 마스터의 의견을 듣습니다. 파이널 장. 예서는 노래가 뭐 음폭이 커도 뭐 다 커버가 되고 기술도 좋고 감정도 좋고 근데 어린아이가 그걸 다 해내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응원을 하고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은 조금 아쉬웠던 게 꽃다운부터 고생하신 어머님까지는 힘을 조금 빼고 시작을 했었으면 우리가 모정을 느꼈을 때 그 짜릿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꽃다운 19배 손발이 터지도록 고생하신 어머니. 그런 음악의 볼륨도 조금 들어가면서 노래를 하면 더 완벽한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령 씨는 네. 우리 서령 씨가 선을 했었던 그 라운드의 에너지를 오늘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해냈고 생소한 퍼포먼스인데 어설프지 않아서 참 좋았고 오늘 이 무대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자체가 팬이 된 것 같은. 예. 감사합니다. 아마 서령 씨 미스트롯 도전한 여러 무대 중에 오늘 무대가 최고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분의 마스터 총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점수가 필요한 두 사람입니다. 꺾기 우주 챔피언 빈예서양과 절대 꺾이지 않는 불사조 트롯 요정 윤서령 씨. 자, 점수를 공개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차전 7등 빈예서, 9등 윤서령. 두 분의 점수 현재 1위는 나영 1077점. 두 사람의 마스터 점수는 더 절박한 사람은 윤서령 씨입니다. 빈예서 양은 더 도망갈 수 있을지. 높게 나온대. 높게 나온대. 점수를 확인합니다. 높게 나와요. 자, 마스터 분들은 점수를 어떻게 주셨을까요? 과연 결과는 박빙입니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너무 잘했어. 진짜 칼 뽑았다. 빈예서 1041, 윤서령 1046. 빈예서 뽑아버린. 진짜 불사조다. 진짜. 야, 대단하다. 빈예서 양을 이기면서 두 사람의 간격을 좁혔고요. 5점으로 이겼어요. 5점 차이로 졌어요. 놀라운 1일승. 자, 마스터분들은 점수를 예, 지금 뭐 다들 고른 분포입니다. 점수가 90점대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진성 마스터가 윤서령 씨에게 100점 주셨고요. 두 분께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빈예서 양, 윤서령 씨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아유, 수고했어요. 멋있었어요. 관객이 또 어떻게 나왔죠? 맞아. 이 점수 보니까 지금 현재 점수로는.